오늘은 쌍둥이가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오늘 모의고사라는 거. 부부가 세 딸의 등교길을 배웅합니다. 산골 부부의 집에서 처음 맞는 평화로운 분위기도 잠시. 홍 PD는 지게를 짊어지고 김종수 씨를 따라 나섭니다. 오늘 진짜 맛있게 좋았어요. 제가 또 군대를 수색대 나왔습니다. 집에서 한 시간 남짓 떨어진 산속에 도착한 두 사람. 이 오래된 것으로 더덕이 줄기가 두꺼워요. 강철같이 올라와요. 얘야 더덕 꽃이에요. 자주색 속살과 노란 수술, 정 모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더덕꽃은 늦여름에만 볼 수 있는 귀한 꽃인데요. 더덕도 꽃이 있어요? 그럼요. 씨도 있죠. 향기 맡아보세요. 본격적인 산더덕 캐기에 도전해보는 홍 PD. 아, 뭔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오, 제대로 하나 완전히 건졌네. 갖가지 요리 재료가 되는 산더덕은 자양강장과 기침이나 가래 등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어 한방에서는 귀한 약재로도 쓰입니다.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과 향긋함이 일품인 산더덕. 자연이 선사하는 산더덕 밭에서 언제든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산사람만의 특기입니다. 생더덕은 근데 좋은 것 같으면 내가 아닌데 왜? 약간 이게 뭐랄까 아리비기나 약간 좀 떫은 게 있어요. 떫은 게? 응, 떫은데? 떫은 맛이 그게 진해서 그래.